아이고, 배고파서 뭐좀해 먹어야 되겠네, 이제. 샤. 아, 너무 이게 한적하다. 오늘 메뉴 뭐 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항상 먹을 때는 반찬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삼색나물, 오곡찰밥하고 그다음에 돼지 매운 갈비찜 먹을 거예요. 갈비찜. 아, 정말 잠금이시네요. 아, 진짜. 토다구, 두부 데친 거. 들기름을 저는 좋아해요. 아, 참기름보다. 들기름 한 스푼, 깨소금 한 스푼, 그다음에 식초. 아, 식초를 넣으세요? 네, 저는 약간 좀 시큼한 거 좋아해요. 네. 시금치. 삼색나물. 평소에는 그러면 식사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 아침은 간단하게 제철에 나는 야채 이런 거 구해가지고 네. 그런 거 먹어요. 아. 네, 네, 뭐 브로콜리 넣고 삶은 시금치 먹고 양배추, 브라질리안 넛하고 깍둑선 2분 돌린 사과, 그다음에 서리태콩 삶아놓은 거, 우유 넣고 드르륵 갈아가지고 그거 한 2컵? 그걸로 아침 대용하고.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거를 절대적으로 항상 몸이 먼저다. 갈비찜이 잘 되고 있나 한번 보자. 맛있겠다. 김혜정 선생님 화면은 불멍 하듯이 그냥 보게 된다. 찰밥, 오곡찰밥. 반짝반짝하네요, 진짜. 윤기가 돌죠? 와, 찰밥 너무 맛있겠다. 벽난로에 불은 타고. 어떡해! 내가 준비했지만 너무 맛있겠다. 비주얼이 어마어마한데요, 저렇게 차려놓으니까. 아, 그래요? 네. 음식은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해놓고 먹으면 뭔가 내 자신한테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잖아요. 야, 그래, 너 오늘 하루 애썼으니까 맛있게 먹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자 뭐 이런 거니까. 간이 맞나? 오랜만에 고기 단백질 먹으니까 좋으네.